우리 CRM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CRM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MIS 시간에 배웠죠. 크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하려는 ERP, 기업 내부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광고 관련돼서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CRM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물건을 들어오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보는 게 SC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CRM이라는 거는 하나의 커다란 우리가 개념이고요. 그죠? CRM이라는 거는 고객을 획득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를 점점 강화시켜서 우량 고객, 로열 커스터머로 만드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활동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CR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CRM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죠. CRM 활동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도와주기 위해서 CRM이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CRM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혼용했었어요. 그래서 CRM 그러면 어떨 때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스템이 아닌 전반적인 측면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는 주로 시스템 측면보다는 CRM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 상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어 있죠. 이 책이.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챕터 4장, 5장, 6장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챕터 1, 2, 3장하고 뒷부분은 CRM의 마케팅적인 측면을 더 많이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를 다 골고루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CRM 관련된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를 선택한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중에서도 CRM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RM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돼 있죠. CRM이라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일상 업무에서 하는 이제 그런 부서에서도 이제 하게 되고요. 또는 CRM, 그러니까 고객 협력 시스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VOC 시스템 하는 콜센터에서도 고객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고, 상품 부서에서도 고객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고, 즉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다양한 채널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럼 이런 얻게 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ERP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ERP 시스템은 우리 운영계 시스템이라 그래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즉 뭐냐면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은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들을,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것들, ERP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으로 이 데이터를 변환시켜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뭐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ERP에 들어가 있는, ERP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저장된 데이터들을, 기존의 몇 년치에 걸려진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히스토리컬하게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과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돼 있던 것들을 꾸준히 계속 몇 년치에 걸려서 누적된 데이터들을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 따라서 계속 저장해 놓고 그거를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저장을 하는 그 곳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뭐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다 정렬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룰들을 끄집어냅니다. 지식을 끄집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웨어하우스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요. 이런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CRM 활동을 기획합니다. 여기 보면 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 추출을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Analytical C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C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석 CRM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올랩,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무슨 기법들 해가지고 쭉 나오죠. 예.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텐데 어쨌든 거기서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정보들을 추출해내면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 CRM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이 활동들을 마케팅 쪽 또는 영업 쪽,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접점 쪽,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RM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눴죠.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되고요. 이 기획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죠. 거기서도 세 가지 파트에 의해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 기반 마케팅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를 하게 되죠. 여기서 전개 활동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마케팅에서 보면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얼마만큼 고객들이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기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이 부서에서 했던 거를 다른 부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피드백을 얻어서 다시 데이터가 획득이 되면 이런 순환 구조를 거쳐가면서 CRM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쭉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호 데이터 획득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저장이 돼 있으면 갖고 오게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히스토리컬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할 때는 올랩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기획하고 할 때 마케팅, 영업,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전개를 하고 이런 전개 활동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하고 나서 모니터링은 어떤 채널이 어떤 활동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계속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해서 이걸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CRM이라는 건 하나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RM의 아키텍처라는 말은 이제 어떤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키텍처라는 말은 그냥 집의 구조, 청사진처럼 이런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RM의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Analytical CRM, Operational CRM, Collaborative CRM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nalytical CRM은 우리가 분석 CRM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올랩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요. 다시 오퍼레이셔널 CRM이라는 건 뭐냐면 Analytical CRM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마케팅 활동이 기획이 되면 마케팅의 활동이 기획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때 필요한 게 오퍼레이셔널 CR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부분에 마케팅 기획하고 전개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CRM 측면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티브 CRM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때 고객하고 우리 기업하고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어떤 접촉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접점들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것이냐.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콜센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콜센터 말고도 다양한 고객 접점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객 접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MOT라고 하죠. 진실의 순간이라는 했잖아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했죠. 네, 진실의 순간. 거기 그 접점을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용어들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CRM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보시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우리가 Analytical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Analytical CRM이라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마트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마트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라는 게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다양한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가 ERP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RP라든가 뭐 SCM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있는 시스템, 기업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운영계 시스템은 실질적으로는 운영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 아, 순차적이 된다. 그때 당시에 스냅샷으로 저장이 되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히스토리컬하게 관리해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은행 현재 잔고가 얼마예요? 현재 잔고라고 보면 그 순간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잔고는 내가 입금하고 빼내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변경되죠? 현재 금액을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재 잔고를 보는 게 우리가 ERP 기존에 있는 오퍼레이션 운영체제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내가 그 은행하고 거래한 이후에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는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내가 옛날 과거들에 있던 정보들을 다 여기다 저장을 해놓죠. 보통 ERP는 은행 같은 경우도 6개월 또는 1년치까지만 저장을 해둡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확인하다 보면은 6개월 아니면 1년치까지만 과거 데이터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이전 거는 안 보입니다. 보통은 운영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백업을 하고 항상 최신 걸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누적해 줍니다. 물론 누적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러면 없애느냐?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뭐 말하자면 수십 년까지는 관리를 안 하겠지만 보통은 그런 연도별로 그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어떤 데 구매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그래요. 그래야지만 어떤 특정한 고객에 대한 어떤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도 몇 년 동안 우리 고객이 됐는지, 그동안에 우리 기업의 물건을 얼마나 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컬하게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운영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운영계 시스템은 현재 나에 대한 상황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나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내온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패턴들을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곳에다가 이런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저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업데이트하고 옛날 자료는 버리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없애지 않고 저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태까지 저장된 모든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마케팅 부서나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야, 우리는 요 사람들의 요런 정보들의 10년치가 필요해 라고 따로 띄어가지고 분석할 때, 그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좀 띄어가지고 다른 특정한 마트들을 만듭니다. 마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웨어하우스로부터 띄어낸 일부분만 띄어낸 그런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트까지 구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구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 CRM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통 CRM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오퍼레이션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의미로,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 CRM 그룹은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Analytical CRM을 우리가 CRM 시스템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이쪽 오퍼레이션 CRM까지 넘어가서 이쪽까지 같이 관리해주는 경우는 큰 기업 말고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CRM 그러면 분석 CRM을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올랩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라는 이름을 쓰고요. 여기서부터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올랩 또는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마트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CRM이란 건 뭐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요 세 가지 측면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사나 우리가 기업에 있는 ERP라든가 이런 시스템에다가 분석된 CRM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케팅 활동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서비스 오토메이션 또 마케팅 오토메이션, 세일즈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 분석된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관에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있는 ERP 시스템하고 맞물려가지고 중간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 있죠.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ERP라고 하는데 콜라보레이티브 ERP는 주로 콜센터를 거의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우리 회사 간의 접점에서 통해서 고객이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실제로 기업의 내부적으로 판매망 정보들은 우리 기업의 영업사원들이 주로 이제 하게 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정보들은 보통은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불만족이라든가 뭐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측면에서의 CRM은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콜센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콜센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VOC예요.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불편과 고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내가 접수를 받는데 전화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메일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의 우리 회사한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불편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쭉 접수하게 되죠. 근데 접수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을 접수할 때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많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콜센터에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물건을 누가 사갔는데 홈쇼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누가 사갔는데 반품한다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줘야 돼. 반품 조건이 맞으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물건 사면 계속 반품을 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로얄 고객이야, 우리 회사.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반품을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자동차 회사 딜러랑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자동차가 중간에 어떤 에러 나가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요청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맨날 고장 났다고 전화하는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우리 회사 고객인데 이 사람은 우량 고객이야. 여태까지 계속 우리 회사 물건만 사고 이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왔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 똑같이 관리해주면 돼? 안 돼? 왜 안 돼?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콜센터 이런 데 전화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갖고 있으면 전화 가끔 하죠? 아, 가끔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 하잖아요. 콜센터에 전화하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잖아. 그걸 왜 입력해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프로파일 데이터가 쫙 떠. 그 뭐죠? 상담원 리스트 화면에 쫙 뜬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전화를 통해서 뭘 요구했는지 이런 것까지 리스트가 쫙 떠요. 겁나지? 응? 나는 네가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 회사에서. 응?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간에 어떤 말로 그러니까 어떤 문의 사항을 했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데 어떤 불만 사항이 있었고 이걸 잘 처리가 돼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VOC라고 합니다. Voice of Customer. 이런 것들을 쭉 히스토리컬이 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콜라보레이티브 CRM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다라고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분석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상황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뭘 어떻게 처리해줘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의를 하죠. 전화를 해갖고 제게 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제 거 포인트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면 100이면 100 다 다른 데로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응? 제 포인트가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응? 그죠? 여러분들 왜 괜히 물어봐? 그냥 쓰면 되지. 근데 저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그거 다 쓰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런 거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그 사람의 기간을 봅니다. 보통 뭐 2년 약정이었다면 2년 약정 중에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게 되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잘 유도를 해야죠. 포인트는 얼마 남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의 액션을 또 취해줘야 되죠. 그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아니면 신상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약정을 더 해서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 활동들이 여기서 접점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보통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불만 있는 고객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럼 불만 고객의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콜라보레이티브 CRM 이쪽이잖아요. 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불만 사항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통 CRM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보는데 이렇게 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분석 시스템부터 오퍼레이션 CRM부터 콜라보레이션 CRM까지를 다 구축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데는 실제로 대기업 말고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부분부분적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CRM이 중요한 부분들 보통 보험회사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 접수가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라보레이트 CRM만 따로 띄워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애널리티컬 CRM이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